말사랑이 지극한 자매의 대화 주제는 온통 말 관련된 것뿐인데요. 매일 보는 게 말인데도 채은 씨는 여전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. 혹시 여기 승마에서 제일 약간 좀 고귀하신 몸이 있을까? 고귀하신 몸? 뭔가 말의 가치를 돈으로는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는 좀 특별하다. 약간 승마에서는 제일 좀 기능이 좋다는 말이고 비싼 몸값 자랑한다는 귀한 녀석들 과연 누구일까요?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솔로에서 몇 마리가 말이 많은데 그중에 넥서스라는 친구는 저번 옛날에 아시안 대회 우리 아시아 승마대회에서 나온 그 출전했던 말. 오. 평가는 못 거둬. 그리고 이쪽 아미코. 오세오.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. 자신 그치. 얘는 올림픽 말인데 내가 알기로는 3억 정도. 잠시만 뭐요? 3억이요. 얼마요? 3억이요. 말한피 3억이요? 네, 이 친구는 3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. 요게 이 친구가 장애물 말인데 잘 뛰어요. 아, 장애물 말? 네. 우리 친구는 루비인데 이 친구는 마장 마술 말. 아. 알파 루비? 아니, 루빈 프린세스. 근데 얘도 루빈 그 라인이야. 아, 그렇지. 앞말인데 저가 중성적으로 생겼고 그게 좀 매력인 친구? 자신있다. 그리고 이 친구도, 맞아. 이 친구가 3억인가? 이 친구도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.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승마는 말의 능력이 중요한 스포츠. 해서 억대를 호가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. 그러면은 여기 승마장 그 장지에서 한 분이서 오시는 거예요? 여러 명이서? 한 분이서 오셔도 돼요. 한 분이서 이 말들 다 하시는 거?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말을 한 6마리 장지하셨어. 근데 이게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2주에는 이 말, 뭐 그 내일은 이 말, 4주에 한 번씩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력은 얼마나 되죠? 그건 모르겠어. 그래? 근데 장지를 엄청 잘하시는구나. 그치, 잘하시지. 잘해야지 이런 말도 해주시지. 엄청 꼼꼼하셔. 동생이 여기서 장제를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? 왜 웃어요? 일단은 5년 이상? 그치. 네, 왜냐면 우리 승마 같은 경우도 5년 타는 건 취미거든요. 10년 정도는 타야 그래도 말을 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레슨을 한다 싶으니까 장제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? 아, 동생이 하려면? 네, 여기서 하려면? 그쵸, 여기서 하려면. 사실 언니는 손재주 있는 채은 씨에게 처음 장제를 권유한 장본인.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동생에게 놀랄 때도 많답니다. 첫 번째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왜냐면은 촬영하시면서 보셨지만 일단 망치질 그리고 말 이런 헤비한 약간 이런 일이 많은데 동생은 그거를 어쩌면은 한계를 조금 넘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. 일단 첫째로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그 두 번째로 은근히도 의지가 있어요. 얘는 한 번 하면 좀 끝까지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네 조금 오래 하지 않을까. LG 헬로비전.